네, 저는 정화예술대학교 외식산업학부 특임 교수 한상훈 셰프입니다. 어려운 것은 저만의 그 어려운 게 아니라 요즘 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든 경제가 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 또한 다 지나가리,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고요. 저는 지금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저도 많이 힘듭니다. 힘들어도 이제 곧 끝날 거라고 봅니다. 네, 요즘 유튜브 채널에 보면 음식에 관한 채널들이 엄청 많아요. 학교에서 수업 듣고 공부한다기보다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고 유튜브 채널을 많이 검색함으로써 요리의 다양성을 많이 넓힐 수 있고요. 본인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디지털 인터넷 매체 보면은 너무 재밌는 프로들이 너무 많아요. 요때 시간 날때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외식산업학부에서도 온라인으로 많이 프로그램 메뉴에 대한 다양성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많이 찾아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요즘 트렌드 한게 점점 이제 작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게 이제 비건 채식 메뉴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저희 레스토랑에서 그런 메뉴를 지금 확장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우리 학생들에게 비건이 무엇인지, 채식 메뉴가 무엇인지 그걸 많이 강의를 할 거예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19에 제일 면역력 있는 음식, 저는 마늘이라고 생각해요. 마늘로 활용한 음식을 많이 연구 개발하고, 뭐 한식, 일식, 중식에도 많지만 양식에서 마늘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알리오올리오라는 파스타가 있는데 집에서 많이 해 드세요. 뭐 물론 우리 여러분들도 다할줄 알겠지만 더 이제 체계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검색해서 맛있게 하는 노하우를 찾아보시면 다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학생 여러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위기가 금방 넘어갈 거고, 우리 즐거운 모습으로 보길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